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고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10월 첫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 옥면 2동, 연수 2동, 연수 3동, 동춘 3동, 송도 3동은 지난 21일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총회와 주민화합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주민총회란 주민이 직접 소통하며 논의한 마을 문제를 주민이 함께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장으로 동별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제안 발표와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옥면 2동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자판기 설치 등을, 연수 3동에서는 차선 분리대 설치 사업 등을, 연수 2동에서는 소란공원 나무데크 보수 등의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각 동에서는 주민화합축제도 함께 진행돼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노래자랑 등의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부스들이 운영되어 지역 주민이 다 같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수구는 지난 23일 자살 예방의 날및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제7회 생명사랑 정신건강문화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 대상자에게 연수구청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음주체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김창옥 아카데미의 김창옥 대표가 상처받은 마음에 건네는 힐링 메시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민들이 정신 건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구 관계자는 정신 건강은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마음이 튼튼한 연수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연수구 후원으로 지난 23일 관내 무의탁 어르신과 고려인 동포, 하객 어르신 150여 분을 모시고 합동 산수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성협의회에서는 어르신들께 사전에 한복을 모두 맞춰드리고 현장에서 장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정성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신경순 회장은 앞으로도 매년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 어르신의 애환을 위로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산수연 행사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행사에 함께한 연수구청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런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했습니다. 연수구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9 인천 연수 카페 앤 디저트 쇼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수구와 MBN이 공동 주관해 개최한 첫 번째 행사로 전국의 디저트와 커피류 관련 업체의 전시 홍보와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높였으며 3일간 18,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니어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청소년 바리스타와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개최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제과명장 안창형 명장의 먹거리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추억의 맛과 장소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 관계자는 외식 산업의 발빠른 변화를 반영하고 식품업계 정보 공유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관내 외식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인천의 대표 식품 산업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유용한 생활 정보입니다. 제9차 희망 키움 통장 가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 창업한 생계 의료 수급 가구의 총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세대가 신청 대상이며 10월 15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사회보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구가 취약계층 방문 방역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관내 거주자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혹은 단독주택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세대,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포함되며 살균소독과 방역소독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보건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10월에 손목터널 증후군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의 약 80%는 여성이고 연령대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손이나 손목을 많이 사용해 염증이 생기고 붓거나 노화되면 손목터널 증후군이 생기기 쉽습니다. 질환 초기에는 손가락이 저리고 손목이 시큰거리는데 평소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초기에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수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